김기헌, 이호진, 최준영, 정재환, 백준열 선수가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주 DB 프로미 강원, 윤건, 박근영, 서현교, 장진영, 김대현, 김태환, 정창현, 최시현 그렇습니다. 네. 자, 팀오프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자, 먼저 SK 나이츠의 공격 김민환. 자, 빠르죠. 김성훈에게 김성훈 투 포인트. 네, 사실 지난 삼성과의 경기에서 삼성의 센터진이 워낙 높다 보니까 자, DB가 빠르게 볼을 가져왔고요. 스틸에 성공했습니다. 고건. 고건 가볍게 얹어놓는 듯 했습니다만 아하! 자, 결국에는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정원. 자, 제 옆에서는 박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DB의 팬이 앉아있네요. 네. 네. 아, 이승규 해설위원 역점은 나오지 않았네요. 네.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 김정원. 엔드원. 네, 정말 양팀 통틀어서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경기에서도 김정원이 DB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네. 사실 양팀 모두 삼성과의 경기이다 보니까 네. 득점력이 빈곤했어요. SK는 16점, 그리고 DB도 16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두 팀 경기에서 정말 득점이 쉽지가 않아요. 어우, 나이스 패스! 고건! 네, 사실 이런 게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고요. 네, 지금도 발로 만든 득점이죠. 네. 어, 이 표현 좋네요. 어우, 지금 이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럼 두 개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 네. 경기에서는 유니폼이 빨간 게 많았었기 때문에 조끼를 착용하다 보면 저희가 선수들의 쿨네임을 부르기 어렵거든요. 네. 네,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오, 네, 대단하네요. 정말 힘이 너무 좋아요. 네. 그를 시도했는데 아, 좀 짧아요. 짧았어요. 백보드에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굉장히 관중석에서 우렁찬 소리로 한 번 더라는 말이 나왔어요.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을 올리게 된다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고건의 어허! 자, 고건이 직접 드라이브 인을 시도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박도현. 박도현의 플러터. 자, 최준영 리바운드. TV! 바로 네. 자, 초. 4초. 3초. 2초. 쏴야 돼요. 던집니다. 어려운 자세에서. 버저비터까지. 자, 굉장히 기분 좋게 전반전에 자, 페인트 동작 이후에 올라가는 과정. 자,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네, 득점 인정은 되지 않았네요.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이시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사실 이전 경기에서 홍순찬 선수의 활약 아직 득점 인정이 됐군요. 자, 백준열. 어렵게 올라갔습니다. 네, 상당히 자세가 어려웠는데 그렇습니다. 백준열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홍순찬의 패스, 그리고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성공시켰던 고건. 네, 고건의 외곽 홍순찬 크로스오버 앞에는 박도현 올라갔습니다. 깔끔합니다. 네, 이번에 파울. 네. 어, 크로스오버가 각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화려했죠. 네. 아, 연결 지금 예측이 됐어요. 네, 고건이 끌어냈습니다. 고건 빠르게 올라갑니다. 네, 왼쪽에서 빠른데요. 직접 올라갑니다. 아, 고건 선수가 후반전에는 굉장히 분발하는 네. 자, 전반전 외곽에서의 해결이 조금 안 됐던 고건 선수였는데 자, 후반전에는 외곽과 그리고 인사이드 모두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이 던집니다. 김정원! 3포인트! 네, DB가 후반전에 점점 더 달아나네요. 김정원의 네. 석점까지 자, 외곽에서 박도현 볼을 뺏깁니다. 네. 그리고 김정원에게 김정원! 얹어놓습니다. SK가 후반전에 너무 실점을 쉽게 네. 하고 자, 김정원이 패스를 끌어냈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길게 그리고 고건 얹어놓습니다.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고건 네, 고건 자, 지금 SK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우선 네, 득점 장면이었죠.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SK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5분. 아 유로 스텝 좋았어요. 네 그리고 최시현의 플로터까지. 자 어느 순간 자 지금 계속 유니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네. 네. 지금 심판 보랴 붙여주랴 바쁩니다. 자 그리고